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을 넘겼으나 모바일 매출 성장이 둔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늘면서 수익성에는 적색등이 켜졌습니다. 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이동통신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모두 1%대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0.8% 증가에 그쳤고 LG유플러스는 15%가량 감소했으며 KT가 4.2% 증가했지만 작년 1분기 단말기 회계처리 비용 500억 원을 반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성장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. 수익성 둔화의 가장 큰 이유로는 본업인 무선 사업의 정체가 꼽힙니다. 본업의 성장은 정체됐지만 이통 3사 모두 AI 사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확대를 공언하고 있고 연내 거대 언어 모델을 선보인다고 공표한 상황이라 비용은 더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